밖에 안 들고. 아, 솔직히 장작감 너무 아깝거든. 캠핑장 주인은 그래 생각하는 거야. 어디서 호구 같은 게 둘이 와가지고. 진짜 시트. 우리 진상들이. 나무를 직접 해가지고 떼질 않나. 죽은 나무들이 불은 잘 붙는데 눈이 자꾸 파묻혀 있는 게 있어서. 이건 괜찮을 거야. LED가 이걸로 종결이 되네. 하나 빡히니까. 이게 지금 11.8로 떨어졌다. 12V 올라갔다. 야, 실시간 소비 상황이 나오는구나. 주문 제작도 했는데. 타이머 만들어주세요. 배터리 잔량 표시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니가 만드세요 그래야지. 제척 제품은 되는데요. 니가 만드세요 그래야지. 아, 근데 동계 캠핑은 매력은 있는데 너무 춥다. 진짜 냉기만 안 올라와도 진짜 난 그 화폐가 없었으면 깨부러질 듯 했으니까. 아직도 어깨가 걸려 지금. 그 카페트가 와도 발포매트에다가 카페트 깔고 그래도 냉기가 올라오잖아. 그때는 이제 에어매트 사야 돼. 에어매트도 요즘에 자충식 같은 거 그 캠핑용품은 부피를 최소한으로 줄일수록 가격이 올라가거든. 그렇지, 뭐든지 그렇지. 네, 그 발포매트, 그 에어매트 같은 경우, 자충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에어매트 제 거는 지금 이렇게 접어가지고 하니까 요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충식은 그냥 일자로 이렇게 접어야 되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그러면 이제 길이는 이만해지죠. 근데 부피는 한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자충식 하나 딱 갖고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좀 쓸만을 할 거야. 그러면 백패킹을 가. 예. 백패킹을 가는데 그래도 매트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매트에다가 침낭에다가 그러면 텐트 같은 건 안 갖고 갈 거 아니야. 백패킹은 갖고 가죠. 텐트도 1인용? 예. 제 거 저거 제 거 그게 뭐 요렇게 요거밖에 안 되는데 무게는 1kg. 아, 그래? 중반 정도? 이거 할만하지, 그럼. 야, 그러면 오토바이에다가 그런 거 실어가지고 다니면 딱 좋겠다. 자전거에도 많이 하잖아요. 자전거에도 하고. 아니, 그럼 여럿이 막 다니는 것도 좋은데, 가족들하고 또 가는 캠핑이 있고, 또 남자는 또 남자 혼자만의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여럿이 가면, 대한민국 캠퍼들 여럿이 가면, 술 사야 되죠. 고기 사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술판으로 가니까. 네. 그래야 안 돼. 외국에 그 동영상 같은 경우 보면 왜 이게 그 위스키 병이라고 해야 되나? 보드카 병 이렇게 철로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된 거. 알죠. 그 맨날 왜 술주정뱅이들이 이렇게 먹는 거. 네. 럼주 담는다고 하나 뭐 하여튼 그 얍삽한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위스키 딱 따라가지고 그거 하나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마시고 밤에 잠 안 올 때 한번 마시고 자고 그래 하는 거예요. 저도 혼자 가면 여름에 오면 맥주 캔 6개 딱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봄 여름 같은 때는 이제 맥주 캔 6개가 오면 한 2박 3일 동안 그거만 마신다고. Every day, 캠핑 와서 좋네. 영화도 보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저게요. 제가 만든 겁니다. 배터리팩이라고 해서 18암페어짜리 그 납축전지로 만들었고요. 뭐 여러 가지 LED도 들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캠핑 올 때 뭐 핸드폰 충전이라든가. 노트북을 연결해서 이게 전원을 사용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안에 앞에다가 LED를 장착했고 그 위에 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시거잭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불을 밝히는 장비를 만들었더니 필드에서 지금 첫 테스트를 하는 건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그뭐 BMW를 되게 막연히 좋은 오토바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적인 입장으로서 조금 난 생각이 다르거든. 실제로 초장거리 랠리 같은 거를 뛰는 사람들은 그 BMW가 생각보다 장고장이 좀 있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장고장이 있어. 딱 좋은 거는 12400 같은데 뒤에 가방 이렇게 부착해가지고 그죠? 네이키드 딱 타고 다니면 딱 좋겠다. 아주 그러니까 근데 이제 12400은 오프로드라든가 이런 성능이 조금 떨어지잖아. 네.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트러블 없이 초장거리를 달리고 싶다 그래서 추천하는 오토바이들이 몇 개 있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스즈키 DR650이라는 모델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세계일 줄 아는 거야. 엔드로 모델인가? 응, 응. 엔드로 모델인데 그게 이제 경쟁 기종은 아니야. 그러니까 엔드로 시합을 가고 막 레이스를 뛰고 그런 건 아닌데 설계 자체가 초장거리, 아주 초장거리를 가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얘가 속을 안 새겨. 근데 이제 엔드로 레이스를 뛰려고 하는 차들 보면 압축비가 높고 이러거든. 근데 걔는 압축비도 안 높고 650cc인데도 뭐 이렇게 힘이 딸리나라는 생각이 하거든. 처음에 타면. 근데 아주 장거리를 달려보면 걔 진가가 나오죠. 그니까 우리나라 같이 땅덩어리가 좁은 데서는 걔가 이제 진가를 못 느끼지. 그리고 솔직히 BM은 가오 아니야, 가오. 그 너무 무거워 한국 사람한테. 한 250 스쿠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응. 걔네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야, 한국에서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 걔도 이거 뭐 가방 달고 뭐 하면 수납 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가방 달고 그 트렁크에 엔간이 실린다. 그러니까 뭐 1인용 백패킹 장비는 충분히 풀세트 다 들어가. 그리고 그게 안 들어가잖아. 그럼 한 4인용 텐트 같은 거 있지. 앞 발판에 플로어에다가 실으면 돼.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뭐 모냥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요즘에 눈여겨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그 SIM에 그 와이드 에버라는 애가 나왔어. 근데 걔는 그 앞에 플로어 판넬에 짜장면 통이 돌아가. 그러니까 일부러 겨냥하고 만들었어. 그리고 뒷좌석도 이렇게 뒷좌석을 위로 올리면 거기다가 짐을 실을 수 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모터사이클 캠핑을 가는 데서도 물론 125지만 빠른 속도로 안 갈 거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 또 SYM 엔진은 기본적으로 이제 검증이 된 엔진이기 때문에 품질은 아주 괜찮지. 근데 뭐 사람들이 자꾸 막 캠핑하고 있는 오토바이 그 모터사이클 캠핑하면 쟤들 막 언론에서 뭐 BMW 막 뒤에서 막 한 거 막 일단 오토바이 한 대 사는데 막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지르고 그래야 뭐 가오가 사는 건 줄 아는 거거든. 난 절대 그렇지 않아. 외국 애들 왜 해외 토픽에 일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보면 되게 단촐하게 하잖아. 물론 BMW도 좋은 모터사이클이야. 좋은 모터사이클인데 내가 봤을 땐 지나치게 과대평가돼 있어. 고급이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아. 비싸면 좋은 줄 알고. 그렇지 않거든. 난 아웃도어도 그래요. 요즘 한참 그 백패커들한테 각광받고 있는 게 힐레베르그 스웨덴 텐트 회사인데 걔네들은 그래? 뭐 기본 빵 뭐 100만 원 다 이상이에요. 1인용 텐트가. 아, 1인용 텐트가? 네. 뭐 한 뭐 80-90만 원 뭐 100만 원 뭐 다 그래 넘어가는데도 그 왠지 그 힐레베르그는 텐트가 그 컬러가 레드라인 같은 경우는 빨간색 이렇게 쓰고 그러고 딱 보면 얘네들이 텐트라는 거 알아요. 근데 스웨덴이라는 엄청나게 추운 데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걔네들이 텐트는 다 혹한경이야. 이렇게 원단하고 이런 게 우리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 저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시스템 텐트 시스템도 좀 다르고 그래가지고 라인별로
그 라인업별로 텐트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이제 디자인 자체도 이렇게 또 다르고 막 쓰임새도 좀 다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 사람들이 그 1인용, 2인용 텐트에 막 100만 원 이상씩 투자하고 80몇만 원, 90몇만 원씩 투자하고 하는 게 딱 보면 가오 같은 건 딱 있어요. 근데 뭐 제품 성능이 뭐 다른 거에 백패킹용 뭐 1, 2인용 텐트보다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건 뒤에 치고라도 가오는 그렇지. 아, 명품 쓴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명품 백 드는 거랑 비슷한 거야. 야, 한국 사람들만큼 차이 없는 거야.